지금 살균 중이야? 균을 다 박멸시켜. 너도 좀 들어가라. 오늘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오는 날이에요. 랜선 집들이 부엌편. 이사 당시 일했던 부엌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간단한 겟레디미 빨리 시작하고 진행할게요. 얼굴에 올리고 있으면은 쿨링감 장난 아니어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아요. 저처럼 얼굴이 열많으신 분들 너무 추천, 완전 추천. 제가 최근에 피부과 갔다 왔거든요. 양옆에 지젖이 나가지고 레이저로 한번 싹 지지고 수염 제모 레이저 받고 샤넬 주사 맞고 리프팅 한번 땡기고 왔어요. 저 얼굴에 진정이 필요해가지고 어성초로 먼저 차갑게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자, 이 제모 레이저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샤넬 주사 있죠? 되게 따끔따끔거리고 아파 죽겠어요. 근데 뭐 예뻐지길 뭐 어쩔 수 없죠. 리프팅이 제일 받을만해요.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 너무 행복해요. 어머, 차갑고 시원해요. 딱 이런 상태에서 메이크업 더 잘 올라온단 말이죠. 여름에 또 너무 잘 쓰고 있는 바로 요거. 앰플 치고 되게 산뜻하고 흡수력도 빠르고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이게 마데카 소사이드 앰플이에요. 그래서 진정과 재생에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요 친구 지금 거의 다 썼어요. 피부 안 닿게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피부까지 지지고 온 다음에 항상 이렇게 진정. 진정 앤 진정, 진정. 진정, 그리고 또 진정, 그리고 또 진정. 샤넬 주사 맞았는데 확실히 어머, 피부가 좀 쫀득쫀득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샤넬 주사 아파요. 발림성 되게 좋은 선크림이죠? 애들이 금방 올 것 같아서 좀 퀵하게 바를게요. 요즘 이거 진짜 자주 쓰는 거 알죠? 바로 헤라 블랙 쿠션.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27호 N1 쓰잖아요. 평소에는 25호 N1 쓰거든요. 이게 C와 N으로 써요. N은 뉴트럴해요, 좀 자연스러운. C는 조금 더 핑크빛으로 좀 화사한 느낌인데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어머어머, 전부 다 밀착력과 고정력을 픽스한 그런 느낌, 업데이트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번 거보다 조금 더 수분감이 추가된 느낌이 있어요. 얇아지면서 고정력이 상승되면서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헤라 불쿨을 되게 예쁘게 바르면 이렇게 좀 덜어서 얇게 여러 번 두드리는 게 확실히 더 피부 표현도 내 피부인데 내 피부 아닌 듯, 뭔가 내 피부가 비치면서 내 피부 커버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얇게 레이어드 해줄게요. 한번 이렇게 쫙 발랐는데 벌써 이렇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커버가 한번 샥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죠? 자석처럼 어? 확 올라가잖아. 이번에 쿠션 되게 잘 뺐어요, 헤라. 짜잔, 여기 안 한쪽? 한쪽. 진짜 다르죠? 얇은데 커버력도 또 이 정도면 너무너무 우수하다. 두껍게 바르면은 화딱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게 조금 레이어돼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딱 픽싱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두 개가 제 가방에 요즘 들고 다니는 립인데 마스크에 되게 덜 묻어나는, 엄청 웜쿨에 치우쳐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얘는 좀 쿨레나고 좀 웜레나거든요. 근데 그날 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준 편인데 오늘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해줄 거예요. 일단 먼저 이 친구를 04번 기본 베이스로. 컬러 너무 예쁘죠? 되게 이 두 개가 섞이면서 되게 웜쿨 이렇게 되는, 조화로우면서 되게 웜쿨에 치중하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색깔. 짠! 너무 예쁘죠? 섞으니까 너무 예쁘죠? 예쁘죠? 아이 메이크업은 이거 비레디 써주고, 눈썹은 이거 아이라이너 클리오 써주고, 이거 입을 거예요. 헬로키티 티셔츠 너무 귀엽죠? 이거 H&M에서 싸게 샀어요. 9천 얼마에 세일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다이소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여기 진짜 뜨던데. 여기 이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헬로키리키리 이렇게 붙여주고. 짠! 헬로키리 아이 메이크업이랑 눈썹 그리고 끝낼게요. 오케이?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 맞다. 간지러. 랜선 집들이 오늘은.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요거는 짠! 마켓비에서 협찬 주신 바로 이 장이에요. 저번 지난 때 제가 거실장 이거 만드는 거 찍었잖아요. 이거. 이름 망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 제품 너무 어때요? 시도껏이. 수납 진짜 많이 될 것 같은데. 열어봐도 돼? 네. 냄새 안 나요. 뭐야? 되게 많지? 되게 많이 들어간 거니. 뭐야? 꿀 뭐야? 꿀 머리에 가끔씩 달고 쓰는 거야. 꿀 노래할 때. 선우정아야? 선우정아? 오브제들 뭐 이런 거. 뭐야? 향 나는 거. 이거 스샤샤가 사준 거예요. 이쁘다. 그리고 이거 러쉬 이번에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긴 같은 것도 올려놓고 써보자 싶은 거 그런 거. 투 달러쉬.
하늘 위로. 솔리드 타입의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의 마켓빛 장애. 왜 코딱지를 붙이세요, 코딱지? 이때부터 약간 그 딴따라 빛을 잊었네. 어, 맞아요. 그 이거 알아요, 이분? 누구? 이분 그 옛날 개콘에 갈갈이 사명제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아, 뭐 닮았던데. 형? 형이야, 뭐야? 왜 그때 막 충무로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충무로 뭐 아트홀 이런 거? 어, 그런 데서 공연 같은 거 했잖아. 가서 사진 찍었어. 진짜? 아니 그때 이렇게 어렸다고? 갈갈이 때? 어, 나 애기, 나 어려. 진짜 말도 안 돼. 얼마 전 아니야? 갈갈이? 뭔 소리야. 진짜 못생겼다. 잠깐만. 그니까. 숫자 왜 이렇게 못생겼다? 애기가 이렇게 못생기지. 귀엽잖아! 너 뭐야? 인도 불교미다? 인도에서 사왔어. 진짜? 응. 이 재물을 상징하죠. 얘는 약간 그런 제주 끼? 원숭이는. 그리고 이건 H&M 홈에서 세일할 때 사온 거울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괜찮다. 괜찮지? 되게 넓다. 응, 이거 괜찮죠? 난 이거 진짜 싫어해. 왜? 조용히 협찬받은 거니까. 이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아. 자, 다음 이거는? 바로 삼성 비스코프예요. 아빠랑 엄마가 선물을 하셨어요.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손자국이 안 남는구나. 남아. 남아. 옆에서 보면 남아요. 옆에서 보면 살짝 보는데 그래도 되게 깔끔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 색깔 바꿀 수 있죠? 뭐 바꿀 수 있어. 진짜 돈 주고? 그렇지, 돈 주고. 매트도 있고 나는 글루어 좋더라고. 아, 이게 얼만데 바꾸는 거? 그건 몰라. 색깔 엄청 많다던데. 맞아, 엄청 많아. 홍진경 그거 보니까 나오더라. 열면은 이렇게 약간 이거 파르마처럼 파르마! 이렇게 열리는 거야. 되게 안에 수납함처럼 되어있어. 아니 너 식단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해봐. 이미 알려줬는데? 알려줬어? 내가 영상을 안 봐가지고. 저 이거는 좀 보세요 좀. 보셨죠? 이거는 고들백이야. 김치 고들백. 아, 이건 배추김치까지. 김치가 몇 개야? 어, 이거 다 진짜? 우리 홀린 어머님께서 싸주신 거고, 이거는 그거예요. 냉면, 냉육수. 그걸 왜 넣어놨어?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거 김밥천국에서 먹고 남은 거네. 아니야. 이거 냉면집에서 시켜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여름에 싸서 보러. 보러라. 응, 커피 대신에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난 냉면육수 먹을 때 그렇게 시원하더라. 이거 양파야? 이거? 응, 양파. 어떻게 싸게 안 자랐네? 우리 집 건 이만큼 자랐는데. 또 관리 좀 하세요. 아무튼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냉동고. 아, 냉동실이 아래 있구나. 야, 배스킨 있네. 근데 이거 저거 오래됐어. 야, 아이스크림 원래 유통기한 없어. 너 이따 먹어, 저거. 나 배스킨 안 좋아해. 내가 또 이사할 때 아빠랑 또 싸웠거든요. 왜? 아니,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타툼 있었는데 이사할 때 이게 있으니까 또 약간 괜히 미안한 거 아빠한테. 아빠가 사주신 거야? 응, 아빠 엄마랑 같이. 얼마야? 이거 3,400대 하지 않을까? 아빠한테 절에 빨리. 감사합니다. 바로 부엌인데 이게 제가 그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여러분 보여줬던 바로 요즘 느끼는 와인. 너무 예쁘지? 얼마야? 이탈리아 거거든? 생각보다 싸. 10,000원대야. 10,000원대 초반. 이탈리아가 유명해 이런 게? 구찌니라는 브랜드야. 동대문 현대 아울렛 샀고. 너무 예쁘잖아. 크리스탈 맞아? 아크릴이야. 야, 언제 나보고 크리스탈이라며. 아크릴이야. 나보고. 이탈리아에서 아크릴을 왜. 근데 되게 아크릴 같지 않잖아. 아크릴 같은데 뭔가 소리가 둔탁한 게. 그래? 어? 야. 너무 예쁜 게 이게 밑에서 보면은 사각형이고 위에서 보면은 원형이야. 이게 뭐가 신기해? 예쁘잖아. 조형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 되게 유러피안 같은 느낌. 진짜? 그치? 야,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아니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진짜네. 이게 왜 신기해? 그러니까. 아니 이쁘잖아. 이제 약간 와인잔 모으는 거 되게 취미야. 이게 또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예쁘지? 뭐야? 이거 되게 다이소? 사주. 자연스러워. 아, 이게 위로는 이렇게 와인 먹고 뒤집어서 소주 먹고. 어, 맞아. 이렇게. 아니, 거짓말. 땅콩 같아. 땅콩. 괜찮다. 이거랑 이게 되게 예뻐서 두 개 샀어.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 사주에서 얘도. 방금 너 썼네? 내가 썼어 방금. 그것도 자주. 이거 예쁘더라. 자연주의. 얘도 아크릴이야? 아니야, 유리야. 뭐 다 아크릴이야. 정말. 근데 너 이거는 안 알려줘. 여기. 아, 이거?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준 거야, 선물로. 뭐야? 예쁘다. 색깔 예쁜데? 그치. 이거는 어디였지? 홀리카홀리카. 아, 트클포스쿨이었나? 거기 보내줬어. 홀리카홀리카 같아, 느낌이. 아, 그런가? 어, 기억이 안 나. 좀 오래돼가지고. 되게 얇아. 깨지지 않으면 되게 안 깨지더라고. 튼튼해. 생각보다 튼튼해. 또 나무 그릇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나무 이렇게 샀어. 이거 다이소. 아, 요즘 다이소가 디자인이 예쁘다. 어, 저는 이게 이렇게 색깔이. 그래, 이게. 여따 김, 이거 약간 한국 음식에는 좀 안 맞아. 아, 그래? 어. 왜? 고추기름 있고 약간 이런 거는. 이거 안 줘? 어, 이게 안 줘, 좀 오래 지나면 조금 지워지긴 하는데. 버려라. 버릴 순 없지, 얘.
때 한창 식단 할 때 닭가슴살 같은 거 올리고 샐러드 올릴 때는 딱 좋아. 근데 이제 막 짬뽕 막 볶음 요리 누가 갖다 짬뽕 김치 김치 이런 거 먹을 때는 얘가 물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산 아주 예쁜 산이 있어. 뭐야? 가자. 우와 귀엽다. 완전 이쁘지. 위에서 찍어줬어요. 어디 거야? 이거는 성수동 성수 연방에 있는 아 나 그... 어딘지 알아. 그 1층에 있는 거. 1층에 띵스 굿인가 어디 샀거든? 뭔지 알아? 띵굴인가? 띵굴인 거 샀는데 거기 되게 예쁜 거 많더라고. 얼마야? 근데 이거 좀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합해서 3만 원. 어 괜찮네. 근데 컬러도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예뻤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어머 조심하세요. 산 지 얼마 안 돼. 신상이거든요. 자라홈에서 샀던 건데 퐁퐁 넣어도 되고 이거 날 100만 야 지금 뭔 편대지. 진짜야? 진짜야. 진짜네. 진짜야? 아. 진짜지. 이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예쁘지? 아도에로에서 산 줄 알아. 얘도 띵굴에 샀어. 띵굴 거기 성수연방. 이거 약간 불편하다 근데. 얘는 그냥 멋이지 뭐. 볼드에서 되게 예쁘더라고. 아구가 안 맞네요.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그 얘는 다이소. 다이소에서 이런 것도 팔아? 이런 거 한 5,000원에 팔아. 약간 치즈 플레이트 같은 거. 맞아 맞아. 무겁다.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세미 같은 거는 여기다 넣잖아요. 맞아, 맞아. 이것도 잘하라고. 이거 수세미 여기 있더라 집에? 그럼 안 돼요. 그럼. 습해. 곰팡이 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건조시켜야 돼요. 아, 걸어놔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또 이 친구랑 또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서. 아 얘 왜 안 나와? 아 어? 어우 씨. 아 이거 너 그 설치한 거지? 내가 직접 설치했어. 어쩐지 이거 흔들리더라. 아니 이게 그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거지 어떻게 해? 약스터야 뭐야? 요즘에 이렇게 거위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유행이더라고요. 또 화이트 감성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화이트 직접 물질로 가서 사온아이에요. So white. 근데 왜 이렇게 흔들거려 이거? 그니까 그게 매력이야.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지. 우주전쟁 그거. 가지고 물 쫙 들어가요. 철물 박사라는 분 유튜브 보고 따라서 직접 설치를 했어. 아 진짜 유튜브 보고 한 거야? 해체도 직접.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 짜잔. 약스터 챌린지 the end. 봐요. 시끄러져. 이것 때문이야. 나 이제 알았네. 다 네?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냥 그 멍키 펜슬이랑 아 멍키 펜치? 멍키 스패너? 멍키 스패너랑 웬만한 그것만 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화이트 감성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짜잔! 막 열리라고 해서 바로 이 친구 색이 얼마야? 매형이 사줬거든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 허리케인 비너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이거랑 건조기는 필수. 건조기랑 이 친구 두 개를 사줬어요. 이사 하고 나서 매형이 둘 다 넣었어? 왜 저래 빨리. 아니 진짜 삶의 질이 완전 상승돼. 이건 무조건 나 얘는 없으면 못 살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원래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원래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나와. 근데 얘네가 이 SK 매직에서 개발을 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 구석구석 잘 닦이는 거지. 근데 얘 이름 내가 지었지. 허리케인 비너스. SM 스타일로 약간 광야 스타일로. 아니 이런 뭐 누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죠? 이거 다 물 좀 적신 다음에 넣으면 되고요. 지금 UV 지금 살균 중이에요. 보이시죠? 살짝 안에 파랑 색깔. 우와. 소음은 어때? 조용해. 지금 돌아 지금 그 살균 중이야? 그 균을 다 박멸시켜. 너도 좀 들어가라. 내가 왜 들어가? 웃긴다 정말. 얘 너무 귀엽지. 뭐야? 내가 만든 거야. 팔찌. 양복. 그걸로 했구나. 니들로 이렇게. 이거 약간 뜨거운 거 위에다 올려 먹을 때. 또 이런 것도 감성이잖아. 이거 소작업이야.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한번 빨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 니들 펠트로 니들 그 침으로 이렇게 만든 거. 침으로 색깔을 입힌 거야? 아니 실로 양모 양털로 만든 거. 넣고 이렇게 펀칭을 막 하면은 이렇게 붙어버려. 이런 걸로 인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져봐. 리빙 아이템 만든 거. 얘는 정수기. 그리고 요 친구가 이제 초파리 잡는 애들이에요. 대박. 이 안에 뭐가 이렇게 있어. 약을 타. 아, 이거 맞고 오는 거. 맞고. 근데 초파리들이 옐로우를 좋아한대. 어쩐지. 왜? 왜 어쩐지? 아니야. 왜? 방 껍질에 그렇게 꼬이지? 옐로우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알았어. 저거 나도 컵. 해놔야겠다 집에. 너 해. 이거 쿠폰 왔어. 링크 보내줄게. 어 나도 보내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아, 진짜 에어프라이어 진짜 너무 좋아해. 왜? 집에서 뭐 혼자 사니까 뭐 많이 남기다 치킨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 또 다시 사라. 우리 집 광고 불날 뻔했잖아. 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가득 넣으면 이 위에 열선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불다. 아 진짜? 대박. 나. 근데 나 한번 샤워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집 밖에서. 그래서 무에서 냄새가 나나 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완전 다 연기. 그러니까 욕심 좀 그만 내. 뭐 이렇게 많이 먹겠다고. 혼자 한 3, 4인분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빨리 살긴 좀 하자. 그다음에 이거는 SK 매직 전자레인지. 아, 이거 사니까 준 거야? 아니 아니. 얘 먼저 샀어. 아 진짜. SK 매직 너 되게 좋아한다. 그러게. 빼고, 얘 두 개 빼고. 두 개는 뭐야? 코웨이야? 코웨이. 보얼. 보얼. 이 테이블은요 메이크업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딱 부엌에 두니까 딱인 거야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게 여기 설거지 하다가 허리 아프다. 이거 끄고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허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휠체어 같은 뭐라 그래? 지지대. 어쩔까지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이제 혼자 많이 먹으니까 딱 덜 안 돼. 괜찮았지? 응. 응. 그냥 딱 혼자 쓰기 딱 좋은. 고정이 돼요 또. 아 고정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흥민이한테 선물 받았어. 캡슐은? 캡슐? 다 썼지. 이 안에 있어. 어.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커피 내려오는 거야? 방금 소리 났는데. 되게 편해. 얘가 다 호환이 돼. 웬만한. 그치, 그치. 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 근데 너도 깔끔하게 화이트 감성으로 써. 아, 예쁘다. 얘도 한번 불날 뻔했거든, 실은. 어, 그러네. 어. 옆에 탔네. 옛날에.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수납장이 많아서 좋다. 어. 아니. 뭐 이것저것. 식단하신다면서요? 끝났죠. 다 찍어놓으세요. 일단 끝난 지가 언젠데? 티켓만 찍어내. 근데 여기는 일단 이제 뭘 넣을까 고민 중. 거기다가? 뭘 넣어야지 좀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 야 근데 이렇게 죽어. 어 이거 올 때부터 있었어.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죠? 요즘 제가 약간 화이트 감성에 빠져가지고요. 거기까지 열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 냉장고는 아닌가 봐요? 어 아니에요. 다음 여기는 뷰티방인데요. 아직 미공개예요. 저 열면은 무너져요. 지금. 어? 무너져 내려. 안 돼. 미공개예요. 여기는 아직 공개하시면 안 돼. 여기 엄청난 저의 파우치 박스가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이 지금 방 자체가 파우치야. 야 열지 마. 무너져. 아니 화장품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집 올 때 컨테이너로 옮겼대. 화장실에 왜 요망이 있니? 전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된다고. 화장실에서 요망이 있어. 퀴형의 부엌 DIY 겸 랜선 집들이를 마칠게요. 이제 우리 떡볶이 먹어야 돼. 네. 떡볶이 먹어봐. 떡볶이 하러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 또 십삼껌님께서 떡볶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좀 본인 떡볶이에 대한 어필 좀 해주세요. 떡볶이? 응. 완전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제 떡볶이.